자,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.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요, 역시 새 가수입니다. 감수성 짙은 보컬의 소유자 이현우 씨입니다. 특히 이현우 씨는 선곡을 위해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. 결국에는 어릴 적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열심히 들었던 노래를 택했다고 합니다. 바로 조화문 씨의 이 밤을 다시 한번. 큰 박수로 새 가수 이현우 씨 맞아주십시오. 긴장할까? 괜찮나요? 근데 이 무대가 사실은 그 그리웠던 목소리를 다시금 듣게 되는 그럼. 목소리니까 향수가 있으니까 네. 오 긴장하시는 거 봐. 긴장하시네요.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낯설음, 두려움, 설레임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, 90%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워낙 좀 긴장된 그런 환경이라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.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.
남자예요. 아, 나 너무 좋은데? 너무 오랜만에 이현우 씨를 봤어. 어떠셨어요? 아, 정신이.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. 막 그냥 이렇게 까매지는 그런. 그래서 그냥. 아, 지금 말도 지금 잘 안 나오네. 들어가 쉬세요. 건강이 우선입니다. 안정을 주셔야 돼요. 예, 예. 그니까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막 뭘 쏟아내긴 했는데 음정도 제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고 다리가 좀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고 좀 기를 뺏긴 것 같고 그냥 끝나고 막 뛰어내려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관객들의 반응도 사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그 부드러운 그 감성을 가진 가수에게서 굉장히 하드한 그런 반주가 들어왔거든요.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이현우 씨 소리가 들렸어요. 이번을 다시 한번 선곡 잘했다 그렇게 봤어요. 왜냐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거기서 이현우가 뽑아서 이현우식으로 만든 어떤 요리를 먹는 듯한.